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남민입니다. 제가 지금 송정 해수욕장에 있습니다. 송정 해수욕장이고요. 여기 송정 해수욕장에서 지금 라면문화 저녁 먹어요. 오늘 저녁은 라면. 오늘부로 송정 해수욕장 개장했습니다. 내일까지 왕뚜껑 송정이 텐트 멈추게 합니다. 6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단속한다 그래요.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텐트 안에 있죠. 왕뚜껑 먹고 오늘 좀 많이 좀 퍼졌습니다. 맛있다. 라면 먹고 바로 철수하고 들어가야 되겠어. 텐트 그늘막이 흙수도 잘 지났는데
맛있다. 백사장에서 남의 몸이 와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송정이 해수욕장 6월 1일부터 텐트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뭐 아마 텐트촌이 아마 저 위에 들어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분 개정만 했습니다. 부분 개정만 했고 그래 제가 지금 현재 6월 1일 오늘 제가 텐트를 치고 해수장에 있어 봤는데 텐트 지금 현재 금지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래 있지는 못하고 또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